MBTI. 우리 ESTP 수화 쪽으로 활동가요. 뭐야 이게? 커플인가? 자바를 주고 사람 없다? 없는데? 나도 없어. 떠났어. 어? 신네 여기 있어. 우리 언니 여기 왜 있어? 어? 재화가 여기 왜 있어? 어디세요? 두 명이야. 아 저희 제가 이분 데려와가지고 너무 팬이어서. 아 인터넷팀은 무슨 촬영 하시는 걸까요? 아 네? 어, 뭐야? 언니 나 못 알아봤어. 미친. 야 뭐야? 개웃기네. 야 언니 말해줘야지. 뭐야 언니 얘기 안 했어? 언니 모르지? 누구랑 통화? 누구랑 멸이랑 말한 거지? 아, 멸이랑. 뭐야? 나 못 알아본 거 개웃기네 진짜. 어? 이제 알아봤다. 언니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쑥을 좋아하시나요? 쑥국 라떼예요 설마? 아 그게 원래 작년 봄 시즌이었는데 인기가 많아서 그냥 계속 하게 됐어요. 어. 이거 하나랑 다른 건 되게 어. 커피 들어간 거 쑥국 라떼랑 가면은 요거트 좋아해? 어? 강석이 요거트 좋아하는데? 그러면 멸도가 송혜리가 많이 잡고 조금을 쌓인 줄 알아. 뭐 하시는지? 오케이. 효과도 하시는지? 대결한다. 절대는 없어. 아 있어요. 네, 아니야 없어. 아 있어요. 절대 맞지 않아. 있어요. 아 여기 이상해. 왜 공짜래요 님들아. 여기 네. 공짜래요. 내야지.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. 언니 마음이 편하다면. 손님이 너무 많아요. 여기 장사가 너무 잘 돼요. 이쁘네. 아, 진짜. 언니가 디자인한 거. 아, 소문났네. 소문났네. 나 아무도 못 알아봐. 아무도 주인도 못 알아봐. 맞아, 주인도 못 알아봤는데. 얘가 첫째. 맞아. 얘가 막내. 어. 얘가 아. 털 빠져서 다 밀었던 애. 아닌데요? 아이가? 이거는 아이스크림이라서 스틱을 먼저 드시고 얘랑 크림이랑 에스프레소랑 좀 섭섭하게 드셔보신 후에 자연스럽게 섞어주시면 더 맛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가지고 나. 빠이. 네. 안녕하세요. 좀 이따 뵐 수 있으면 돼요? 네. 어. 근데 추리닝이야. 그치? 내가 그래서 추리닝 잊지 말라 했거든? 요새 그런 게 어딨어. 아, 추리닝 결혼식 간 거야? 그럼. 근데 심지어 신랑은 안 왔어. 왠지 알아? 코로나 걸려서 화상. 화상. 신랑이 없어서 친구만 계시죠? 친구만 들어갔다고? 어. 아 진짜로? 대인 여러분께 인사. 축하해. 와. 야 여기도 네가 다 했어 또? 와 진짜 너 대단하다 진짜. 미치겠구나 다. 야, 여기 가게 오픈한 지금 몇 년이나 돼 와가지고 와. 아 근데 수원사람도 어떡해. 이제 기운 살지 마. 야 너무 진짜. 그래 내가 봤어 이거 이뻐. 이거 원래 너네 가게 있었던 거잖아. 그래 옮겼네. 귀여워. 또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아가지고 또. 이게 원래 주택이었나 보다 여기. 어. 이게 6평대였는데. 야. 주택이네. 또 벙커 있어 벙커. 아 진짜? 아, 진짜? 봐봐. 에이 지하실이겠지 벌써. 에이 뻥치지 마. 아니 6.25 때는 벙커였대. 아 진짜로? 근데 뭐 부동산 말로는 와인셀러로 쓰면 된다는데. 써? 아 창고지를. 아예, 안 써. 아예 그냥. 내려가지 않아. 아 진짜? 아, 엄청 오랜만에 보는 캐릭터야. 뭔가 부부가 닮았어. 부부가 닮았어. 오, 얘도 원래 거기 있었던 건데. 아 그래? 어 이해 못할 눈깔지. 와 이해 못할 토하는 인형들. 이해 못하겠다. 어디서 하는 거야? 유자. 아 유자 진짜 오랜만이다. 야, 너 거의 한 6년 만에 온 거야? 어. 나는 머리를 안 하니까 맨날 머리를 안 해서 강석이가 해줬지. 아 진짜 이쁘게 잘했다 또. 내 전체 사냥. 야 잘했다. 이거 뭐야 이거? 이거? 타일. 아니 이거 비싸겠다. 아 이 타일 좀 비싸요. 그러니까 비싸고 딱 보면 알지 우리가 또. 이게 또 미묘하게 이런 옥색 나는 게 좀 더 비싸.
아, 자, 44만 8천원. 네, 호구. 20만원. 네, 호구. 아, 5만원. 어? 20만원. 40만원. 25만원. 아니, 그걸 누가 알아줘? 누가 알아 내가 한 거예요. 누가 알아줘? 아니, 더블라는 거야. 공주애들은 안 자라는 게 값어치야. 아, 얘는 안 자라? 입만 자랐다가. 한가지 나면은 모양 맞춰서 자르고 이렇게 신기하.. 그건 신기하다. 저기서 안 자란대. 얘네가 한 40, 50년 되는 오.. 어.. 미.. 그니까 완전 미니 나무네? 40, 50년인데 어떻게 알아? 그럼? 그럼? 그 사람들이 미니 모양 맞춰. 아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 보면 얘가 이제 한 50년 되네거든? 어. 근데 이렇게 얇잖아. 어. 그래서 두꺼운 애들이 이제 오래 걸려. 얘는 원래 가지가 안 나니까. 오쉣! 과감. 아! 이제 쇼맨십 봐라, 쇼맨십. 아니, 체감으로는 엄청 많이 자르는 체감이다. 어, 근데 좀 과감하게 많이 잘라내고 있어서 좋아. 약간 면도칼 같은 걸로 자르는 느낌이랄까? 근데 진짜 좀 옆에서 봐도 강서가 머리가 문제가 좀 많다. 아, 그래? 약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낫 같아, 낫. 이렇게 낫, 낫이야, 낫. 근데 어쩔 수 없었어. 어우. 탈색머리 자르고. 그래, 너네 너무 쓸데없이 니네끼리 머리를 투사시켰어. 그래도 잘 살았어. 잘 살았지, 둘이서. 왜 둘이서? 아, 아무도 안 만나고 둘이서 서로 예뻐했지? 아, 근데 인스타 사진에선 볼만은 하더라. 그지? 근데 실제로 볼 용기는 안 났어, 내가. 야,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상태로 TV 촬영도 했잖아. 그러면은 이렇게 헤어해준 언니들이나 코디 언니들이 어, 머리 어디서 했어요? 되게 색깔 잘 나왔다. 이러고 막 이랬어. 정말 어디서 했어요? 응 아니야. 소리 누나가 머리 히피펌 하고 안경 바꾸면 이미지 완전 달라질 것 같은데 라는 말에 내가 좀 용기 내서 히피펌도 하러 온 거고 안경도. 어? 어, 야 머리 자른 게 나 진짜로. 어, 바로 내 느낌에는 뭐 선생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. 별로 생각 없어요? 그래요? 토리 누나 반응도 궁금하다. 아까 내 얼굴 봤잖아. 야, 웃긴 거 말하니까? 토리 언니 우리 못 알아봐가지고 뭐라 했는 줄 알아? 네, 이렇게 자꾸 잤어. 너무 팬이라서요. 너무 팬이라서니까. 아, 근데 죄송한데 이거 뭐 찍으시는 거예요? 이러는 거야, 언니가. 근데 강석이가 언니가 장난치는 줄 안 거야. 근데 나 언니 표정은 알잖아. 언니 못 알아봤다, 키키키 이랬으니까. 아, 이러는 거야. 그게 다 잡혔어. 강석아, 머리 다 끝났어? 어머, 너무 잘 어울린다. 너무 마음에 들고. 아니, 누가 해준 거야? 완전 솜씨 있는 미용사 아니야? 여기? 군대에 있어, 이 머리죠? 네. 정이야, 아빠가 확진이래. 네가 아빠 확진자로서 지낼 곳이거든? 내 방이 더 좋은데. 내 방은 컴퓨터가 자기 게 아니라고. 화장실은 여기야. 바꿔 쓴다는 느낌 좋겠죠?